베트남 이주 여성이 같은 국적의 여성 수십 명에게 1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타국에서 의지하며 지냈던 동포였기에 고소인들의 상심은 더 컸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6년 전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온 베트남 여성 28살 H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여성에게 현금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. 시중보다 높은 10%가량의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.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실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을 보고 지인의 돈까지 빌려 모두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. 하지만 돈을 빌려간 여성은 지난 1월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. 그 언니는 진짜 많이 밀었어요. 우리가. 믿었어. 사람이 안 믿으면 이렇게 돈 많이 빌려주는 거 아니야. 만약에 돈 빌려 이렇게 많이 빌려주잖아. 당연히 그 서류를 써야지. H씨처럼 돈을 빌려준 베트남 여성은 모두 15명. 피해액만 11억 원에 달합니다. 피고소인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부탁했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 여성들은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. 저한테 빌려서 돈이 빌려서잖아요.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. 너만 나만 알아요. 그래. 피고소인의 남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빌린 돈은 다 갚은 것으로 아내에게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돈이 그러면 이거 피해자가 있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거 모른대. 돈이 없대. 그냥 다 줬대. 돌려줬대. 경찰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베트남에 국제 공조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